무궁화 꽃하면 우리 60년대, 70년대 태생들은 무궁화 꽃에 대한 노래나 또 무궁화 꽃은 애국을 상징하고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. 저의 어려서의 무궁화 꽃의 추억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궁화 꽃 있는 대로 무궁화 꽃이 필 즈음에 무궁화 꽃에게 달려가서 무궁화 꽃을 따서 아카시아 나무가 반드시 옆에 있거든요. 그럼 아카시아 나무에 무궁화 그꽃 안에 있는 수술을 따고 거기에 활짝 피게 한 다음에 가시나무에 꽂혀서 그것을 바람개비처럼 돌렸던 그러한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. 무궁화 꽃 하면 나라가 생각나는데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노래에 맞춰서 오징어 게임이 또전 세계를 강타했었죠.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 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꽃입니다. 또 무궁화 꽃 피지 않은 그 꽃몽오리를 이렇게 억지로 피면 되게 예쁘고 작은 꽃몽오리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걸 또 가시나무에 꽂아서 작은 무궁화 꽃 바람개비를 돌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. 어려운 때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많이 우리 서로 가져야 할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도 이 더위에 좀 힘내시고 또 무궁화 꽃이 제가 항상 운동하는 코스에 너무나 예쁘게 피어 있어서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났답니다. 네. 이 색은 좀 다른 색이어서 제가 또 촬영을 해봤습니다. 무궁화 꽃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무궁화 꽃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납니다. 감사합니다.